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꽃길이 되어드리고 싶은 꽃길입니다. 오늘은 겟레디 윗미도 찍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약간 센 느낌의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같이 준비하면서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기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이닉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로 스킨부터 해줄게요. 이거 완전 제 인생템이잖아요. 지금도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말고도 또한병더 있는데 진짜 안 떨어지게 맨날 맨날 사두는 챙겨두는 템입니다. 덜어서 오늘은 친구 집에 집들이 가는 날이에요. 오늘 집들이 가면 엽떡도 먹고 치킨도 먹고 또한 친구가 요리를 잘해서 그 친구가 마라새우 그거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매우 몹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거 라네즈 워터뱅크 모이스처 미스트를 쓸 건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라네즈에서 나왔다고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워터뱅크 에센스랑 미스트 그리고 이거는 하이드로 펜인데 수정 화장할 때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 미스트는 벌써 요만큼 조금 며칠 써봤는데 이게 안개 분사용식이고 겉표면이 매끌매끌해진다 해야 되나? 약간 좀 보들보들한데 매끌매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미스트예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몇번 두드려주면 바로 흡수돼버리는 그런 미스트인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향이 약간 오이향 같은 좀 산뜻한 향인데 약간 메론향? 오이향 같은 향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막 선호하는 향? 엄청 향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거부감이 드는 향은 아니에요. 흡수력이 되게 빨라서 미스트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센스 써볼게요. 이번에 모이스처 에센스랑 하이드로 에센스랑 두 가지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받은 거는 모이스처 버전인데, 모이스처 에센스는 이제 중건성용, 건성분들이 쓰시면 좋은 에센스고, 하이드로 에센스라고 해서 이제 수분감만 딱 채워주는 지성용 에센스도 따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질감이 되게 매끌매끌한 질감이라서 다 바르고 나면 뭐랄까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 했을 때좀 매끌매끌해지는 피부결이 매끌매끌해지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이거 둘 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이거는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누를 때마다. 뭐 여기 피부 화장할 때코 옆에 이렇게 잠시 눌러주거나 수분 보충해주기는 알맞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요만큼 짜서 조금만 짜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센카 퍼펙트 UV 밀크 써볼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제품이고요. 흐른 제형이라서 빠르게 해줄게요. 선크림은 바를 때 여러 군데 다 바르고 펴 바르시는 것보다 한쪽 면다펴 바르시고 그 다음 마저 한쪽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고민인 게 요즘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크림 제가 평소에 쓰던 수분 선크림이 다 화장이 안 먹어요. 그걸 바르면 자꾸 화장이 밀리고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화장 진짜 잘 먹어요 하는 그런 선크림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시세이도 뷰러로 집어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4 퍼펙트 래쉬로 해줄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거 나스 컨실러 사용해볼게요. 쿠션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여러분, 요즘에 저의 꿀템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짜잔. 클리오 킬커버 앰플 쿠션인데요. 저는 이거 4호 진저 컬러를 사용하는데, 클리오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앰플 쿠션 바뀌었다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써보라고. 광고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제품만 받았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화장을 이걸로 해요. 그냥 베이스 화장을. 근데 거의 12시간씩 밖에 나가 있어도 쿠션인데도 지속력 진짜 좋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퍼프가 되게 포실포실한 제형이거든요. 아, 약간 매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살짝 매트한 느낌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들뜸이 있어요. 여기 팔자주름 끼임도 살짝 있고, 기초를 탄탄하게 안 해준 날은 살짝 속건조도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나는 악건성이다 하시는 분이나 건성이라서 정말 나는 물광 피부를 원한다 하시면 이거를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좀 커버력 좋고 살짝 세미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취향 저격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조금만 묻혀도 잘 묻어나오거든요. 이 정도 묻힌 양으로 완전 여기 거의 다 커버를 할수 있는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션 바르실 때는 여기 겉에 찍고 이걸로 가볍게 다 펴발라 줄게요. 진짜 소량으로 다 펴바르셔야 이거의 진가를 알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면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그냥 팡팡팡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써보고 감탄했던 게 일단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들뜸없이 잘 발리고, 처음 발리는 느낌은 좀 쿨링감도 있거든요. 좀 시원하게 발리는데 이만큼 그냥 바르고 이걸로 다 펴바를 수 있어요. 이게 다 해준 건데요. 제가 두번 찍어서 전부 다 발랐고요. 저는 세미매트한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부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지속력 너무 좋고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은 23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샌드 컬러고요. 저한테 이거 너무 노랗더라고요. 이게 제가 방금 바른 진저. 이게 샌드 컬러고 진저 컬러인데 같은 23호인데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거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써볼게요. 오늘은 아치형 눈썹, 그리고 색조는 살짝 오렌지 메이크업 같이 할 거예요. 눈썹 선을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잡아주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이벤트 한다고 영상 올리고 나서 어제랑 오늘이랑 진짜 댓글 다 읽어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래기도 했고, 그 중에서 누군가를 선정해야 되는 게 갑자기 막 약간 부담으로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 댓글 마음에 드네 하고 뽑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드리기에는 제가 정말 그러면 다 드려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은 댓글들이 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공평하고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게 랜덤이지 않습니까? 랜덤으로 추첨을 할 거예요. 거의 뭐 이벤트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작은 확률을 그냥 걸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해보는 거? 랜덤의 이벤트랑 그런 건데, 제가 그냥 참여 완료하고 댓글에 간략하게 글 적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해줄게요. 저의 어떤 점이 좋은지, 저의 장점, 제 영상에서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들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댓글 달기 쉽지 않다는 거를 잘 아는 게, 댓글을 달면 어쨌든지 공개가 되고, 닉네임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생각을 다른 타인들도 읽을 수 있게 돼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보지만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너무 잘 알아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리고 정말 저처럼 이제 막또 새롭게 처음으로 용기 내서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삐아 피넛 블러썸입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 읽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또 제가 써보다가 아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것들도 또 있으면 또 준비해서 또 드릴 수 있는 이벤트 준비 많이 해볼게요. 오늘은 이걸로 써볼게요. 에뛰드하우스 블렌드 4 아이즈 2호 오렌지 파티 써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인 척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저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인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 그냥 그런 생각도 항상 했었어요. 저는 리뷰 같은 거에서 거짓 없이 좀 솔직한 사람이 되자. 저라고 모든 걸 오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7살도 그려줄게요. 적어도 무언가를 소개할 때 그리고 뭔가를 내 영상에 담았을 때는 그것만큼은 좀 진실된 그런 모습이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미샤 초콜릿 라떼로 음영을 조금만 더 줄게요. 아무튼 저도 제 부족함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가요?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냥 솔직하게 제품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 또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방금 눈두덩이 발랐던 이 색깔로 애교살도 살짝 볼륨 넣어줄게요. 이 색깔 해줄게요. 그리고 댓글에 Q&A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Q&A는 조금 있으면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구독자 만 명이 되면 그때 Q&A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이거 더 페이스샵 거 이번에 샀는데 펜 라이너, 브러쉬 펜 라이너고 오늘은 일자로 빼주면서 살짝 올려볼게요.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자연스럽게만 꼬리를 빼줄게요. 꼬리 이렇게 올려서 그리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초콜릿 봉봉 이걸로 조금 더 음영을 깊게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은 검정 자켓을 입었으니까 약간 힘줘서 언더는 이 색상이랑 이거랑 살짝 섞어서 붉은기를 주면서 어둡게 음영 줄게요. 이거 애교살 그리는 핑크팝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도 살짝만 더 음영 줄게요.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오늘은 언더도 해줄게요. 최대한 길게 할 거기 때문에 한번 하고 조금 말리고 한번 하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드 해줄게요. 이제 여름 되면 제가 잘쓸것 같은 꿀템. 이거 에센스 세틴 터치 블러쉬. 약간 브론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블러셔인데 굉장히 톤다운된 거의 브론저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살짝 사선으로 해줄 건데 사선으로 바르면 블러셔랑 합쳐졌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광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게요. 이렇게만 딱 발라줘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면 오랜만에 이거 웜솔도 써볼게요. 오늘은 살짝 이렇게 브론저처럼
그다음에 이거 나스의 워크 디스 웨이라는 색상 발라볼게요. 굉장히 누디한 핑크색인데 톤 다운된 핑크거든요. 이런 느낌에 이게 매트하게 빨리 굳기 때문에 빠르게 영역을 잡아서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끈적임 없이 굉장히 잘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랜만에 삐아 무드갑 오렌지 립인데 이거 진짜 존예 존예. 오렌지 색감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약간 핑크랑 오렌지 섞어도 예쁘네요. 맥 소프트 젠틀로 하이라이터까지 줄게요. 그리고 오늘 살짝 광대 쪽도 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고 헤어 마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해주고 귀걸이도 끼고 왔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평소 했던 메이크업이랑 조금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댓글로도 소통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어때, 만족해? 마음에 되게 났어? 응, 근데 야채 좀더 넣으면 좋겠는데. 맛있겠는데? 야채? 양파 있는데. 냉동 양파. 이것이 무엇이죠? 나는 날개 하나 먹을게. 응, 나 날개 판대? 그럼 날개 먹어라.